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시민권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문제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 문제풀이는요, 객관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제공하는 건데, 사실 시험은 주관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 빠르게 문제와 정답만을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Who makes federal laws? Who makes the federal law? 예, 연방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어디죠? 예, 입법부. 법을 만든다는, 입을, 이제 법을 세운다라는 뜻에서 입법부라고 하고, 예, 미국에서는 의회, 콩그레스가 그것을 만듭니다. 정답은 C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Name one branch or part of the government. 자, name one branch. 브랜치 하나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라는 거죠. 어떤 브랜치죠? 정부의 브랜치.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부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보통 정부는 이제 삼권분립이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입법부는 Congress, 그 다음에 행정부는 The President, Executive Branch 이렇게 얘기하고, 사법부는 법원, 뭐 Judicial Branch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 브랜치 얘기해 보라고 했으니까 Congress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If th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president? 자, if th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the president? 야, 대통령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who becomes president?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 누굴까요? 예, 부통령이죠. Vice president. 예, 정답은 vice president. 자, 4번 보겠습니다. Name one war fough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00s. 1900년대, 그러니까 1900, 1900년대 미국이 싸웠던 그 전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뜻이죠. 1900년대면 전쟁이 많죠. 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뭐 코리안 워,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비엔남 워, 걸프전,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그 월드워 원, 예, 제 1차 세계 대전이죠. 예. 자, 5번 보겠습니다. Before he was president, Eisenhower was a general. What war was he in? 자, before he was a president, Eisenhower was a general.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장군이었습니다. What war was he in? 그가 참전했던 전쟁은 무엇입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죠. 예. 자, 6번 보겠습니다. What is one reason colonists came to America? 자, colonist, 여기서 보면 what is one reason?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런 뜻이죠. Colonists came to America. Colonist는 식민지 개척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미국이죠. 미국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온 사람. 결국은 처음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왔습니까? 예, for experience traveling across the ocean. 예,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경험을 위해서 아니고요. Civic group. 예. 그 인권단체에 조인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Freedom, 자유죠. None of these answers. 예,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 정답을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연습하느라고 객관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정답은 Freedom입니다. 자, 7번 볼게요.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Europeans, 백인들이죠. 백인들이 오기 전에 미국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누가 살았죠? 예, American Indian 살았죠. 예, American India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ho vetoes bills? Who vetoes bills? 예, 법률안을 비토. 예, 비토는 뭐냐면 거부권이에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비토한다 그러거든요. Who vetoes bill? 누가 법률안의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누구죠?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률안을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어요. 자, 정답은 대통령입니다. 자, 9번. Who did the United States fight in World War II? 자, 누가, who did the United States fight? 누가 미국과 싸웠습니까? In World War II.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예, listen, 누구죠? 예. 그냥 보기를 좀 볼게요. 이거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Austria, Hungary, Japan, and Germany. Japan, Germany 맞는데, Austria, Hungary 아니죠? 자, Japan, Germany, and Italy. 이게 정답이죠. 일본과 독일과, 예, 이탈리아. 예.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Who was presid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자, who was the president? 누가 대통령했습니까? During 언제 언제 동안에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이죠. And World War II. 경제 대공황과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때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예, Franklin Roosevelt입니다. 정답은 D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Who i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now? Who i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now? 지금 미국의 Chief Justice, 대법원장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거죠. 대법원의 판사님들은 Justice라고 해요. 저지가 아니고. 예, 정답은 John Robert입니다. A번. 자, 12번. What was one important thing that Abraham Lincoln did? What was the one important thing that Abraham Lincoln did? Abraham Lincoln이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자, A번 볼게요. 자, save the union. 예, 유니온을 구했다. Establish the United Nations. UN을 세웠다. UN 언제 세우죠? 1950년에 세워지죠. 1950년 전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나니까 아마 45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C번. Declare the war on Great Britain. 영국, Great Britain. 영국의 선전포고, declare, 영국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purchased Alaska, 알래스카를 구매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한 중요한 일은 예, 노예를 해방하는 건데요. 사실은 free the slavery, 뭐 free the slaves 이게 정답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뭐냐면 이 유니언이 뭐냐면요. 그 북쪽, 결국은 그 미국 전체가 그때 이제 그 미국이 독립해서 한 덩어리의 그 연합 국가로 그렇게 있을 때 그 유니언을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노예도 해방하면서 또 이 연합,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고 싸운 건데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근데 결국은 그 싸우지 않고 그다음 통일적인 그런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자, A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읽어볼게요.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th, 2001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날 벌어진 major event,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자, 9.11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9.11, 예, September 11. 자, terrorist attack the United States. 이게 정답입니다. 자, 14번.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서를 누가 썼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 누가 썼죠? 독립선언서? 토마스 제퍼슨. Name the US wa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North, 북쪽과 the South, 또 남쪽이 남쪽 사이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뭐죠? 예, 남북 전쟁이죠. 근데 우리는 남북 전쟁이라고 한글로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뭐죠? Civil War입니다. The Civil War. 자, 16번 보겠습니다. What di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o? What di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는 뭐죠? 예,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예, 독립을 선언했죠. 독립선언서.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정답은 Declared our independence from the Great Britain. 이게 정답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There are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bout who can vote. Describe one of them. There are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bout there are fou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bout who can vote. 자,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네 가지 amendment, 수정 헌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cribe one of them. 한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선거와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The citizen 18 and older can vote. 18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트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only citizen with a job can vote. 직업을 가진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 직업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Citizen 17. 아니죠. 18이죠. Citizen by birth. 이건 뭐냐면 출생에 의해서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citizen by birth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보트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Citizen 18 and older can vote. 자, 18번 보겠습니다. Who does a US senator represent? Who does a US senator represent? US senator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연방 상원 의원이 represent. 예.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거죠. 상원의원은 한 주에 두 명씩이죠. 그래서 그 두 명이 전체 주의 주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ll people of the state. 그 주의 모든 사람들. 그게 정답입니다. All the people of the state. 자, 19번 볼게요.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 states? 자,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 states? 다른 주보다 어떤 주에서는 더 많은 representative, 하원의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죠. Because of the state's location, 지역의 위치 때문에 아니고요. Because state's representative have senio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eniority에 좀 더 선배라는 거죠. 더 선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Geographical size of the state. 예, 그 state의 geographical, 지리학적인 size, 규모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Because the state's population. 예, 사람의 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하원의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Name one right only for United States citizens. United State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only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그 권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Freedom of speech. 예,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포함, 그 다음에, 영주권자 포함 이렇게 되죠. Attend the public school 마찬가지, 외국인 포함, 영주권자 포함. Freedom of religion 마찬가지, 영주권 포함, 외국인 포함. Run for federal office. 예,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거. 이거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문제 다 마쳤습니다. 아니, 20문제 다 마쳤고요. 그 중에 10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객관식으로 우리가 연습하지만 이 시험은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정답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꼭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